나는 최고야 정말. 최고야, 잘 만났어. 네. 잘 만났어 우리. 맞아 나도. 바람이 불어오는 것 그곳으로 가는 꿈의 보았던 그곳으로 서 있네. 이제 공부하는 거죠. I'm ready for 여섯시네 고향. 여섯시네 고향? 엄청 좋아해요. 봐야지. 봐야지. 바다의 산상에 침패를 들었습니다. 오, 전복이다. 전복이요? 열심히 이렇게 붙어있다. 보라를 위해. 아, 그런데요.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영계 살았을 때부터 그 보고 있어요. 2016년부터. 아마 5년 됐어? 그죠? 엄청 팬이에요. 6시네 대한 팬이에요. 정말 저. 이런 게 외국인이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요? 어, 시골 가고. 맞아. 외국인 열심히 해야 돼. 전복밥 먹으러 갑시다. 보통 배에서 방영 그리고 그 해산물 넣고. 먹어요. 6시 내고 하는 그런 장면 많이 나와요. 네, 그런... 정말 많이 보셨구나. 한국에서 배 타고 나가다가 라면 끓이고 거기에 전복 넣어서 먹고 이런 걸 다 하시네. 어떤 코너들이 좀 매력적인지 좀. 직걸버스 출발합니다. 빵빵. 직걸버스. 김정현 그 차장 나오는 아, 네.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셔? 네. 84. 이분은 내 어머니는? 내 나이 81이래. 중간한 분이시네. 네. 박수! 금요일에는 네. 그 아, 네. 솜솜 옥수. 야, 이 계속 그 형은 아, 정말 뭐지 광고에서 있는 솜을 다 가봤어요. 몇 개 솜보다도 가봤거든요. 여기에 나왔던 사람이 6시네 고향의 고정 사람이 됐어요. 기성. 기성. 앤더슨. 맞다. 네. 예, 예. 나와주세요, 빨리. 아~ 저는 미국에서 온 기성 앤더슨입니다. 아, 제법 크네요. 원인도 되고 싶어서 여기 나오는 거 아니겠죠? 6시네 고향이라면 한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같은 느낌. 야, 벌써 이렇게 어필을 하시네. 계속 어필을 거기 출연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거기 출연하려면 사투리도 좀 해야 돼요. 세월대도 왔는데 대구는 익수로 돋네요. 이거 어제 배우고 왔죠? 아직 6시네 고향까지는 멀었어요, 멀었어요. 경기를 치열하거든요, 그 프로그램. 다른 사람들이 K-POP, K-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공부했는데 저는 6시네 고향 보면서 한국어 공부했었어요. 그 프로그램 보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정말 재밌게 보면서 트로트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맞아. 남자친구. 잔망스러운 점 발도 작은 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죄송한데 영국에서 무슨 화학 공부하고 이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음치지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본인이 아시는구나. 노래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쁘게 부르시는구나. 잘 살고 못 사는 건 그러면 안 되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동반자야 정말. 야, 2019년에 왔구나. 아이고 공부하러 왔다가 연인을 만났네. 정말 예쁘다. 보니까 눈이 보니까 그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느끼게 만들었어요. 제가 힘든 순간에
그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해주고 미라는 항상 행복하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생활 안에 어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면서 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국적이 무슨 상관이냐 9월 달에 직장을 그만두고 터키로 날아가서 터키 도착한 지 10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너무 예쁘다 신혼을 또 영국에서 보냈군요 여기에 온 제일 큰 이유는 저는 아내랑 같이 있고 싶기 때문이에요 스파우스 비자 하게 되면 다시 한국으로 오고 여기서 신청하고 다시 영국으로 가야 됐어요 하루조차 못 보면 마음이 슬픈데 세 개월 동안 못 보면 미치겠다 정말 우리도 미치겠어요 자, 최원정 아나운서는 3년 동안 해외 출장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발 좀 가라고 막. 또 이번에 어디 가죠? 아 이제 그냥 책 하고 있다 책이 옆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박사 같은 네. 모습이 나오네요 왜 집에서 공부 안 하시고 도서관에서? 집에서 자리가 없어서 그래. 노래만 하니까 집에서는. 너무 진지하네요, 갑자기. OECD country 중에서는 한국은 pizza and teams result really very high. Researchers from around the world come to Korea. And they get to know about Korea, how they achieve it. So that's why I came here. 터키랑 한국 좀 비슷한 점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도 예를 들면 natural resources, oil, gas 같은 거 없거든요. 네. 자원이 한국, 없는 나라니까 네. 네, 인적 그래서, 자원에 투자를 해야 되는. 네, 터키는 아직도 그 수준 아닌 것 같아서 한국에서 배우는 거 엄청 많아서 여기에 왔어요.